먹어. 왜 부채? 뭐 부채? 불은 너무 이상한데. 밥 먹을 때 됐는데 왜 불은 면으로 밥을 먹어야지. 불은 간식 주는 거지. 저 희는 게 알리고. 무슨 생겨보이냐, 저 쉬우는 게. 좀 까. 아이고, 똑같네. 아주머니 같네. 아니나. 저 또 삐딱한 게 또 앉아있네. 근데 저 삐딱한 게 있으면 훨씬 안 좋은 거 아니야? 응? 훨씬 안 좋은 거 아니야? 애기가 하나 없네. 그렇지. 근데 애기 때부터 잘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? 삐딱한 차들. 이걸 어떻게 잡아줘? 앉혀놔도 이러는데 똑같은 상태. 묶어놓을 순 없잖아. 거의 갖다 잘라놨지. 아리나, 밥 먹었어? 아니, 다 언제니? 7시 반. 7시 반에 시키고 먹으면 돼. 왜? 왜? 왜 이걸 뚫어줘야 되나? 그냥 봤는데? 이거 오랜만에 먹는다. 왜 없어야지? 응. 저번에도 먹지 않았나? 언제 먹었나? 너도 오래 안 된 것 같은데? 아니, 왜 웃어? 오늘부터 노는 사람도 많겠지? 그치? 이번 연휴는 고속도로 통행 보는데 받아야지. 움직이지 말라는데 눌러 왔는데.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만큼 감수를 해야지. 아리나,
언제쯤 놀러 갈 수 있을까? 응? 내년에 갈 수 있을런가? 환율 많이 올랐구나. 진짜? 1210원 정도. 다시 1300원대 가나? 미리 좀 환전 좀 해놓을걸. 아깝다. 뭐가 아파? 응? 뭐가 아파요? 단톡 방 보면 미리 환전하는 거 있다고 다시 환전해야 또 막 그런 거 있어. 환차에는 책임이 안 됐잖아. 보행기 살라고. 보행기? 응. 사야지. 가족 단톡방에 보낼까? 이거 사줄 사람. 그냥 이거 사면 되지. 그래도 사주면 좋지. 됐어. 내가 살라는데 17만원이더만. 사. 그게 저거 우리가 소셔 산 거 저 기능도 되고 저거 의자랑 똑같이 360도 돌아 의자가. 그리고 이게 시소 기능도 있어. 저걸 나 안 사고 보행기 바로 샀으니까. 그 생각도 하긴 했어. 근데 쟤는 그냥 가만히 앉혀놓을 때 저거 하고 보행기는 그냥 타고 놀라고. 보행기는 밖에 고정시켜놓은 안 움직이잖아. 그런 것도 있어? 그 정도 돼? 늦지 않을까? 손 뭐야? 이 손 뭐야? 귀엽네. 귀여운 짓이 아니나? 비주얼이 굉장히 익어 보이는데 익지 않았어. 아, 왜 아니었어? 응. 처음 막 그대로야. 안 먹어봤어? 응? 오늘도 안 먹어봤지.
오이 너무 크다. 잡아주려면 졸리지? 자다 깼으니까. 배추김치도 맛있는데 다른 색다른 김치가 많으니까 딱히 손이 가지가 않아. 남은 김치가 좀 더 맛있지 이게. 이렇게 물 달라고 해. 쳐다보는 거야? 확실히 박김치가 이제 하나도 안 남아. 아 그래? 이제 안 그래? 저번에는 파 엄청 넣었던 것 먹는데 숨 찔러더만 매워가지고. 아버님은 문 언제까지 여신데? 얘도 열겠지? 연휴는 다 쉬실 거래? 몰라 안 했지만 안 돼? 그냥 오빠만 쉬는 거야? 그렇지. 누가 아버지 쉬는 사람 안 빼는 거야? 어, 아니 또 긁었대 눈 밑에? 방금 긁은 것 같은데? 아까까지 매우 멀쩡했는데. 그니까. 근데 눈 마사지를 계속 하니까 아. 그래서 좀 살 멍든 것처럼 좀 살 쓸린 거 있잖아. 이렇게 좀 색깔 이렇게 아, 좀. 아. 네. 어떤 데 보니까는 뭐 오일인가 로션 같은 거 바르고 아까 막 여기 일어났다. 손 닿는데. 네? 눈 들어가도 된대?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지.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. 그런데 한성대 아프게. 아니 지금 그 연고도 맨날 바르면 안 좋을까봐 조금씩 발라주는데. 어디 안과에서 그 유튜브 올려놨었던 마사지도 하는데. 아리나 뭐하는 짓이야? 이 보자가 안 어울려. 왜 안 어울릴까? 저랑 핑크가 안 어울려. 얼굴이 까만 편이잖아. 그러니까 잘 안 어울리지. 아, 네? 좀 뿌옇고 다르지만 애들이 저런 거 해야 이쁘지.
가지나. 불만 이슈? 아니니? 근데? 자기를 잘라 먹으라니까. 야, 더 컸네. 근데 이 비벼 먹는 맛이 있다고. 아리나 그만 좀 해. 형수 났어 이외. 아린이 무거 어디 갔어? 응? 아니 먹었어. 엄마 닮아서 목이 없어? 왜 목이 없어서 하나? 응? 목이 없어? 목이 있구만. 잘 보이는구만. 오빠는 기린이잖아 기린. 목이 그러니까 목이 아픈 것 같아. 기린도 목이 아프겠지? 응. 걔네는 목 비스크 안 생기나? 걔는 목뼈도 가볍겠지? 목뼈가 막 퉁퉁 비었나? 어디 본 것 같은데 그렇게 귀에 비어있는 것 같다고. 아닌가. 목뼈는 좀 튼튼하니 무거워야 되지 않을까? 머리가 가볍고? 아니 가벼워야지 목뼈가. 가벼우면 얘네를 어떻게 지탱해? 흐느질 흐느질 거리는 거 아니거든? 무게 가볍지.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비어있고 그렇지 않을까? 무거우니까? 그래? 무거우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지, 이렇게. 아니, 나 침이 여기까지 튀었어. 응? 뭐 웃어? 기린 목표도 7개네. 응? 기린 목표가 7개를 사람이랑 똑같지. 7개밖에 안 돼? 아. 겁나 징갑다. 한계라는 것이 5cm가
별로 안 궁금했어. 어린아, 잠 안 자? Yes. 잠 자야지. 아빠도 쉬는 날이야. 잘 쉬던데? 어, 잘 쉬어. 어제 뭘 마셨다고. 혼자 파티하잖아 지금. 배추김치 시원한데. 한 번도 안 먹었어? 응. 시원해. 한번 먹어봐, 조금. 이미 밥을 다 먹었어. 너 어떻게 다 먹는데 한 번도 안 먹냐, 배추김치를? 배추김치야, 뭐 맨날 먹잖아. 배추김치 뭐 맨날 먹는 거 배추김치지. 언제 담았더니? 이거 담을 때 같이 담았지. 아 그래? 몰랐어. 아 그래 이러고 있어. 아 몰랐어. 진짜? 응. 너 못해? 잡아봐. 내 말이 맞지? 응. 니 이미 밥을 다 먹어버렸네. 왜 안 먹었어, 근데? 맨날 뭐 먹는 게. 그 김장한 그건 줄 알았어? 응. 색깔이 다르잖아. 응. 좀 시원하지, 맛이? 아, 무슨. 아, 미치겠네. 왜? 요리왕. 요리왕 비룡이야? 요리왕 구름이네거든? 맨날 말했잖아. 날라다녀. 어. 아니 모자 삐뚤었네. 친정 막걸리라는 거 아니야? 닦아줘. 너 먹고가 그냥 방관하고 있는 줄 알았지. 이따가 닦아주려고 밥 먹고. 오, 다 잡았어. 저번에 내가 한 40분 냅뒀거든, 딴 거 한다고. 쭉쭉 해. 여기는 허옇고.
혜린아, 언제부터 걸어 다닐 때야? 응? 시아는 진짜 성장 빠르더라. 왜? 그 전보호자 있잖아. 튜브호자 같이 생긴 거. 거기에 뒤로 지가 물 꿀꿀 이렇게 뒤로 손 뻗어, 앞으로 손 이렇게 뻗어가지고 물건을 만져. 아, 진짜? 응.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. 아, 진짜? 응. 진짜 우리도 바다에서 킬걸거린가 봐. 얘도 겁내 지금 폭풍 갑자기 급성장하고 있잖아. 두 번 침대에서 넓은 바다를. 얘네도 뭔가 밑에가 당 떨어지다 이런 느낌이 있나? 글쎄. 그걸 알까? 침대가 공간이 좁아서 그런 거 아니야? 팔이랑 이렇게 하면 확 다잖아 이제. 근데 저번에는 지가 가로 본능으로 잤잖아. 침대에서? 응. 아 그래? 돌 수 있어? 응, 쟤 그러고 자고 있던데? 그래? 응. 좁아서 어떻게 돌릴 때? 아, 저 오늘도 잘 못다. 잘 못다. 뱃속에 쌓여만 간다.